반갑습니다. 혼밥쿡이에요. 오늘은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저는 콩을 냉동실에다가 콩국콩을 부어서 이렇게 놔두면 이 콩이 얼은 게 녹거든요. 네, 녹은 콩에다 물을 요만큼 정도 붓고 아몬드 딱세 알만 넣습니다. 아몬드 3개 넣고요. 콩은 한요 정도 만큼 이렇게 참깨를 한 반수저만 요만큼 한 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자, 이게 딱한 줌이 1인분이거든요. 안방을 넣어서 국수 삶을 때한세번 정도 끓어 넘치면 되거든요. 그 중간에 한번 찬물 한번 끼얹어서 색깔이 있죠? 간이 한번 맞나 먹어볼게요. 딱 맞아요. 대박.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우, 맛있겠다. 그래서 먹습니다. 어우, 맛있어. 한입 벌떡 드세요. 자, 한입 드세요. 되게 초간단이죠?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엄청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 한입 드세요.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자, 한입 드세요. 한입 드세요. 엄청 맛있어요. 먹기 너무 아깝네요. 자, 한입 드세요. 김치하고 한입 줄게요. 드세요. 다 먹었어요.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했어요.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몇번안 먹었는데. 다 먹었네. 저기요. 한 입만 드세요.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또뭐해 먹을지 몰라요. 그때도 맛있는 거해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알았죠? 깜빡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꾹!
누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좋아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독도 되게 좋아해요. 꼭 누르고 가세요. 짱!